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 행복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아마 가까운 사람들 간에 느끼는 행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행복이죠. 혼자서만 느끼는 물론 행복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뭐 즐거움이라든가 또는 뭐 평안함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뭐 성취감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행복인데, 혼자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행복, 바로 가족들 간에 느끼는 어떤 유대감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느끼는 행복감, 또는 동료들 간에 느끼는 유대감, 이것 때문에 느끼는 행복감, 이런 행복감은 또 굉장히 중요한 행복감입니다. 이러한 행복감이 나오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신청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감 중에서도 그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누리는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할 건데요. 이것은 사실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는 직장 내에서의 어떤 그 동료들 간의 유대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팀워크를 만드는 데 중요한 그러한 행복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예,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퇴직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느끼는 그런 조직 간에서의 대인관계라든가 어떤 그 조직 내에서의 팀워크가 좋으면 사실 일이 힘들어도 충분히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함께 누리는 행복감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런 행복감은 도대체 어떤 호르몬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은요, 원래는 이 자궁수축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산모가 태아를 분만하는 도중에 자궁이 수축돼야 되는데, 이때 옥시토신이 확 나옴으로써 분만을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충분히 나온 이제 산모가 아기를 딱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안을 때, 그때 이제 그 서로 간에 끈끈한 예, 그 모성애가 작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발동하는 것이 바로 이 옥시토신이죠. 그래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사람 간의 유대관계를 증가시켜주고 친밀 호르몬이라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배려 호르몬, 그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려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타심하고도 사실 관계가 좀 있어요. 예, 상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저런 거 있죠.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디 기부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우리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도 다 옥시토신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역할이라고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 반려견 아시죠? 반려견을 주인과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한 100초 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었더니, 이 주인의 몸속에서, 예, 사람의 몸속에서 옥시토신이 자그마치 4배나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의 몸속에서는 옥시토신이 약 40%가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눈 아이 컨택만 하는 것만으로도 1분 30초 만에 4배의 옥시토신을 증가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러한 사람 간의 관계, 이러한 아이 컨택, 그리고 서로 간의 소통되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복이죠. 가족 간에서 느끼는 이런 행복감도 중요한데요. 이런 행복감이 예, 어떤 조직 내에서 만약에 같이 만들어진다면 그 조직은 좋은 팀워크로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그 아이 컨택도 있지만요, 스킨십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악수를 하거나 서로 이제 포옹을 하는 관계에서도 굉장히 이런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 있죠. 예, 그러한 이타심을 발휘하게 될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많은 리더분들, 또 우리 많은 가족분들, 예, 어머니, 아버님들, 보시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가족, 그런 조직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족 같으면 같이 서로 대화 많이 하시고, 항상 같이 안아주시고, 또 아이 컨택 많이 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아이 컨택 많이 하시고 소통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면서도,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함께 또 봉사하는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함께 어떠한 그 대의를 위해서, 예, 어떠한 남들을 위해서 뭘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
예, 그런 조직에서는 훨씬 더 함께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에서는 글쎄 이 옥시토신을 액체를 만들어서 코에 뿌리는, 예, 그러한 약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건데요. 이름이 뭐냐면 쑥스러움 방지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예, 쑥스러움이 좀 적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자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너무 샤이하고 이렇게 남들하고 소통 못하고 쑥스러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옥시토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뿌리면 그런 거 좋아진다라고 이해할 정도로 그런 제품이 나왔다니까 참 써보진 않았지만 참 신기하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무튼 이 옥시토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미래에서 가장 주목받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호르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옥시토신을 아셨으니까 이제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방법도 아셨으니까 열심히 우리 분비시켜서 좋은 팀워크 또 좋은 가족 간의 행복한 사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